여러분, 세계적인 작가들 가운데 러시아 출신이 많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작가 가운데서도 또 주목하여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좋은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고골리라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이 고골리라는 사람, 1842년도에 아주 좋은 작품을 하나를 쓰죠. 바로 외투라는 그런 제목의 단편소설입니다. 뭐 페이지로는 한 50여 페이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또 아주 얇은 그런 책인데,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의 모든 그 작품, 문학 작품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아주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되었죠. 여러분, 그 세계적인 그런 작가로 알려진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도 바로 이 고골리의 외투라는 작품에서 그 당시 모든 자신을 포함한 작품들이 다 그 속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고골리의 외투라는 작품은 아주 얇은 책이지만 큰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뭐 짧으니까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러시아의 어느 지방 관청에서 근무하는 거기서도 아주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능력이 뭐 특출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참 평범한 그런 일반 그런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외모도 그렇고 뭐 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본인은 볼품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 뭐 놀리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성실하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춥잖아요. 추워서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는데 거기서는 외투가 없으면 겨울을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투를 보니까 외투가 너무 낡고 또 너무 헐어서 도저히 수선으로는 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마음을 먹고 외투 한 벌을 사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외투 값이 뭐 이렇게 보통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뭐 값을 자신이 이렇게 그 사고 싶은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매달 받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넉 달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어쨌든 이것을 자기가 적어도 뭐 6개월 그 이상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정말 그 절약하고 또 절약하고 해서 그래서 가까스로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주 절약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뭐 남들처럼 뭐 음료수 일체 뭐 사 먹는 것도 못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에 촛불 키는 그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도 다른 데 가서 지내다 오든지 남의 집에 가서 지내다가 올 정도로 그렇게 절약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녁밥도 거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저녁밥도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빨리 하루빨리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또 구두 같은 것도요. 또 뒤축이 달면 빨리 구두를 갈아야 되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어디를 다녀도 살살 걸어 다녔답니다. 세게 걸어 다니면 빨리 달아서 또 돈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아껴서 마침내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외투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야,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자신이 저렇게 근무하고 있던 그 관청의 이제 부서 과장이 아, 이렇게 참 좋은 또 외투를 당신이 오랫동안 참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구두쇠 노릇 자린고비 역할을 하면서 이를 샀으니까 아, 내가 축하하는 의미로서 오늘 저녁을 내가 쏘겠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저녁을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외투를 그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외투를 샀다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하루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또 시리에 빠진 나머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이 소설은 이렇게 하고 뭐 뒤에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유령이 돼가지고 또 나타나서 사람들 괴롭히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요 정말 인생 동안 나름대로 저 목표를 두고 그렇게 얻고자 했던 거 한순간에 이렇게 잃게 되면서 목숨까지도 잃는 이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결국은 내가 그걸 잡았다. 결국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뭐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동안 뭐 때문에 살았냐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민자들하고 많이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와서 이민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일 열심히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11시 반 12시까지 두 부부가 말이죠. 거의 모시고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돈을 좀 벌어서 이제 좀 똥덩거리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휴가도 안 가요. 여름에 하루 이틀 휴가도 안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모았다 그러는데 병이 탁 걸려요. 병이 걸려요. 결국 그 병 고치는데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느냐. 돌이켜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헛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이 되는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런 삶으로 마무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정말 가장 큰 복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도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끝에 이르러서는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과 그 다음에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 아브라함은요 출발할 때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그러던 남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본토 친자가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니 말이죠. 그야말로 가본 적도 없죠. 그렇다고 뭐 거기가 여기보다 더 나은 아무런 보장도 없죠. 오히려 자기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좋은 세계 최초의 도시가 여러분 우르입니다. 그 우르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거기서 떠나서 저 시골 촌구석에 아무도 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네가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가나안 땅에 가지기 전에 딱 중간 지역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저 위에 하란으로 갔다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그만 이 하란에 붙잡혀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혔을까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못 간다. 응? 내가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내가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 거기는 못 가. 왜 가느냐? 아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살기 좋고 내가 지금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힘든데 날더러 뭐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 못 가. 가려면 너 혼자 가. 아 아버지가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연기하다라는 뜻. 어쩌면 그 이름대로 말이죠. 계속 연기해.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15년 이상을 연기합니다. 결국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못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머물러 있는 15년 기간 동안 뭘 얻었느냐? 여러분 하란이 무슨 뜻이죠?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이름이 똑같이 그렇게 나온 15년 동안 뭔 열매가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열매가 없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다 썩어버릴 거라며.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 생각, 아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갔어도 중간까지는 갔지 않았냐, 에? 아니 100%는 아니지만 50%는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100% 순종이 순종이지 50%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와라 그러면 거기까지 와야 그게 순종이지, 중간에 와가지고 나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순종이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 우리가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서 함께 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르에서 살기가 좋았고 또 이 하란에서 사실 아브라함과 데라 그 가족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서 재산도 많이 늘었어요. 또 많은 종들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란에 가서 돈 많이 벌었으면 그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아니 지금 이 하란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이 기반 다 버리고 왜 우리가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이 하란이 뭐예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벌은 돈이 뭐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을 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떠나라 그러셨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우상 장사를 했단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단지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매여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꿈,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목표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여러분 그 취미생활 좋아요. 그런데 그 취미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발목 잡고 있고 그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살펴보시고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그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했어요. 야, 아브라함은요 다른 걸 따라간 게 아니에요. 물질을 따라간 게 아니고 명예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뭐 좋은 환경을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거기서 75세예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온 때가 75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75세가 되었지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오니 그러면서 거기서 비록 늦었지만
예, 비록 연기됐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끝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뭐 박태환 선수가 또 지난번에도 또 1등을 했더군요. 아 근데 얼마나 수영하는데 빨라요. 빠른데 끝까지 가서 딱 터치를 해야 되는데 아 다 가지 않고 한 1m쯤 남겨놓고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실격 아니면은 뭐 꼴찌가 되는 거죠. 뭐 왜요? 마지막에 끝까지 가서 딱 터치를 해야 그래야 1등이고 2등이고 나오는 거지. 아무리 1등으로 달려왔다 하더라도 1m 앞에서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으면은 뭔 1등상이 주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말이죠. 저 유럽에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육상 선수권 대회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거기서 프랑스의 베나바드라는 선수가 말이죠. 아주 이 달리기를 장애물 달리기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 대회 1등하면 3연패입니다. 이 대회에서 무려 두 번이나 과거에 우승을 했어요. 이번에도 또 우승입니다. 왜요?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바퀴를 이제 돌면서 얼마나 아무튼 빨리 잘 뛰었는지 저도 TV를 봤어요. 이 사람 뒤에 있는 2등, 3등이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야 이제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는요. 마지막 그 저 거리 얼마를 남겨놓고는 우통을 벗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우통을 벗어가지고는 입에다가 확 물고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3연패를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나를 좀 예, 박수를 좀 쳐주세요. 막 환호를 하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세리머니를 미리 하는 거예요. 세리머니라는 거는 골 넣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들어와서 하는 건데 아, 이 친구는 좀 성미가 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다 아직 골인 저점에 오기도 전에 우통 벗고서는 사람들 보고 자기 보고 박수하라고 그러고는 물고서는 천천히 돌리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1등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실격. 왜 실격이죠? 예, 규정상요. 운동선수가 뛰다가 우통을 벗는 규정에 맞는 옷을 벗으면은요. 그냥 실격이랍니다. 이 친구가 몰랐을까요? 아니, 세계적인 선수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잠시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먼저 벗어가지고 돌리는 바람에 아,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달리더라도 끝까지 규정을 지키며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세겜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자기가 가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모두 세 번 쌓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세겜입니다. 그러면 제단 쌓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거기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 쌓는 아브라함의 제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제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제단이 있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제단 쌓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제단을 쌓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제단 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단을 잘 쌓은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 세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깨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무거운 짐을 메고 나갈 때 처음 어디에? 어깨에다가 메요. 그래서 어깨가 딱 부러졌다 그러면 야, 힘 세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깨는 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많은 전쟁과 많은 대적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지켜주시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왜요? 하나님은 세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세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 세겜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세겜이란 말은 목이란 뜻이 있어요. 또 목. 이 목이 뭐죠? 예, 머리와 우리 몸을 연결하는 기관이 바로 목입니다. 비록 예, 이 목이 가늘어요. 예? 예, 목이 무슨 뭐 어깨보다 넓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이 가늘고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목을 치면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우리의 목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사는 아니 하란에서 또 돈을 잘 버는 그 아브라함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꼭 내려와서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목과 같은 곳이 길목입니다. 뭔 길목이에요? 이 남반부의 애굽 문명과 그 다음에 북반구의 메소포타미아 당시 세계의 양대 문명을 연결하는 길목입니다. 거기가 길목. 그 길목에 아브라함을 위치시켜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위에 북방 문명과 남방의 모든 문명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그들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충지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거기를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선교사. 왜요?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목이에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입 닫아버리면요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럼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가 적어요. 우리가 비록 뭐 큰 대단한 권세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스님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20%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위치냐 하는 거예요. 입 다물지 말고 있고요.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그들이 주님께 올 수 있다는 사실. 이야,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네. 따라합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예,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래 살지 마시고 다 어깨를 탁 펴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무슨 뭐 권세를 이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서 참 기도해 주시고 축복을 선언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별로 아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갔느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셋이서 중국에서 약 70여 명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제주도로 왔어요. 그럼 왜 제주도로 왔느냐면 이쪽으로 들어오려면은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중국 분들은. 그런데 이 비자를 받을 때 신분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모였다 그러면은 다 이게 추적을 당해서 어려운다. 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런데 제주도는 무비자예요. 무비자로 이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적을 안 받고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저 그 교회, 바로 교회 이름이 동산 위의 교회예요. 하,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하,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인가 갔더니 볼 게 없더라고요. 별로 교회가. 그러나 얼마나 이 교회가 귀히 쓰임 받는지 저기서 다 교회 숙소로 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 이런 걸 다 밥해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먹이고 그 다음에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귀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은 거기가 호우주의보가 내렸어. 비가 막 얼마나 내렸는지. 우리는 이쪽은 목요일 날이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그쪽은 수요일 날 비가 엄청나게 내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먼저 강의장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점심 먹고 바로 강의장으로 가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곧 들어가는 그 좁은 그 길, 거기 어디냐면 엉또폭포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엉또폭포라고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가 특징이 뭐냐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막 폭포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물이 내려요. 그러나 비가 딱 그치면은요, 동시에 폭포도 끝나버려요. 평상시 가보면은 바위만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릴 때는 그렇게 이 폭포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날, 야 폭포 보러 가자 해가지고 차들이 다 몰렸어요. 그 좁은 길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교회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차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꽉 폭포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오는. 근데 그 저 엉또폭포 바로 옆에, 네, 바로 그 옆에 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까스러워요. 한참 만에 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화장실이 쫙 있는데 팻말이 뭐냐면 열린 화장실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화장실을 열어놨어? 열린 화장실. 아니 다른 거는 열어놔도 화장실은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 물론 옛날에 제주도는 예, 우리가 응하를 하면은 밑에 돼지들이 앉아가지고 그거 받아 먹으면서 똥돼지 흑돼지 그러면서 그렇게 키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건 옛날이지. 아 지금도 화장실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용물을 보라고? 그 열린 화장실이라고 해놨어. 아 왜 화장실을 열린 화장실이라고 해서 왜 열어놨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열린 화장실이라는 것은 용면을 보는 데 열어놨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화장실이지만은 거기 엉뚝뽀뽀 그 주변에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용면을 보고 싶을 때는 그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근데 돈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다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화장실 이용하세요. 아 그래서 열린 화장실이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교회 이 본당 바로 옆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막을 차놓고는 거기다가 음료수를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커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뭐 할 수 있게 하고 정수된 물로서 음료수도 무료로 다 무료로 제공하는. 이야 제가 감동받았다니까요. 정말 그 제주도의 저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 교회가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 돈 받으면 그래도 좀 돈 좀 벌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화장실 다 무료로 쓰게 하시고 예, 여러분에게 음료수 다 무료 제공하고 제주도에 그 중국 목회자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가. 이야 얼마나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탁구장이 생각났어요. 야 탁구장 십몇 년 동안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계속 십몇 년 동안 나와도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그냥 탁구만 치고 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왜요? 열린 탁구장이란 말이죠. 이름은 그렇게 안 붙였지만은 우리 교회 탁구장이 열린 탁구장이에요. 다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가까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제단을 쌓은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죄를 짓고
그리고는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델은 회복의 장소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잘 쌓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받은 은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잃었던 믿음도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델이 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까? 세겜만으로는 충분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세겜은 통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통로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델이 필요했던 거예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렇죠?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베드 이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어요? 거기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베델에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도 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아무쪼록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야곱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도 처음에 자신이 정말 어렵게 또 가정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멀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 이곳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야곱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올 때도 그가 나중에 처음에 세겜에 들러요. 근데 세겜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는 말이죠. 그리고는 전부 그들을 멸절시켜버려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을 치면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곱이 힘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주셨던 곳, 그 베델.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는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중심해서 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또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렇죠? 중심이 바뀌는 장소입니다. 나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베델은 변화의 장소입니다. 원래 이 베델의 이름이 처음부터 베델이 아니었어요. 이 베델은 원래부터 이름이 따로 있었죠. 루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루스라는 곳은 그야말로 프란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돌짝밭이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았던 바로 그런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이 되게 하세요. 거기서 변화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루스를 베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돌짝밭 같습니까? 얼마나 황폐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로 그 루스 같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지 못하실 그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서 다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시고 감사도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시고 모든 관계도 다 회복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베델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헤브론의 하나님이십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예, 거주할 때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연합한다, 연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적인 뜻으로는 아주 가까이 교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적인 뜻은 뭐냐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면요, 헤브론은 뭐냐면은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죠?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바로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누구 좀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왕따시키지 말고, 예, 그 사람 꼭 붙잡고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죠? 자꾸 나누는 겁니다. 아이고 저 꼴배기 싫은 사람, 에? 그래서 그 사람 제쳐놓고 저 사람 지레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러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런데 당신도 또 당신도 함께 하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힘을 합시다. 그래서 뭐 어디 에? 저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 같이 좀 모여서 좀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찬양 집회 한 아, 우리 또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또 찬양하는 거. 그렇죠? 뭐 전교 연합 수련회 간다 그러면은 그런데 뭐하러 또 같이 간대? 혼자 노는 게 재밌지. 이래 하지 마시고 연합이라 그러잖아. 연합.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가문 연합 수련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가문 헤브론 수련회 간다 이런 거예요. 저쪽은 아멘을 잘 안 하시네. 가문 연합 수련회는 연합이다. 그건 헤브론이라니까요. 그래서 헤브론 수련회에 이번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오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오시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이놈 잡아먹고 이놈 다 잡아먹으려고. 분리시키면은 그러면은 혼자가 됩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꾸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도 어디를 살았냐면 상수리 숲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어디냐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가 무슨 뜻이냐면은 견고하다라는 말이에요. 견고하다, 활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진은 견고한 진이 되는 겁니다. 함께 모일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도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헤브론을 또 훗날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왜 헤브론 얻었죠? 여기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세, 얼마나 연로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헤브론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곳이 해발 높이가 930m 꼭대기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견고한 성읍이 둘러싸 있어요. 성이 쌓여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더군다나 그 안에는요 아낙 자손 중에 최고의 거인들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거기를 감히 그것을 점령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85세가 된 이 갈렙이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했던 저 헤브론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소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러면은 내 기업으로 가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조성을 점령해. 결국은 그들 다 쫓아내고 오늘까지 갈렙의 기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헤브론은 중요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헤브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곳이냐.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것을 어원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요, 이 어원이 하베르란 말이에요. 이 헤브론의 어원이 하베르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브루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하브루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 지금 하브루타 방식으로 주일 목장을 진행하는데 하브루타의 어원이 하베르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란 말이나 하브루타란 말이 어원이 같아요. 하베르에서 다 나왔어요. 이 하베르가 무슨 말이냐?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 다시 말하면 여러분 헤브론은요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을, 그가 나중에 사례가 죽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을 때에 바로 여기를 사가지고 헤브론을 그의 아내의 무덤으로 삼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죽고 어디서 장사가 됐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묘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헤브론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삭과 야곱 그 두 부부 다 마찬가지로 헤브론의 무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가 죽어서 그의 시신이 뼈가 어디에 묻히는 줄 아세요? 헤브론에 묻혔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의 무덤도 헤브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친구들의 무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자로 그래요. 너는 나의 친구라. 야고보서에도 그랬고요. 이사에서 그랬고도 또 역대하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하고 친구하시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넌 나하고 좀 친구 좀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겠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물론 뭐 똑같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친구처럼 그런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산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축복, 하나님께로 얻는 이 선물, 물론 이것도 감사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부산물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아요, 다 그거 부산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다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돼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시진핑, 또 중국의 또 뭐 총리가 왔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시진핑 씨가 왔을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양국 정상회담 때는 항상 선물을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뭘 줬느냐면 판다 암수 한 쌍을 준 거예요. 물론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절차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나 우리나라에 온대요. 아 근데 그 판다가 한 달에 유지비만 관리비만 1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뭐 그런 거를 부담스럽게 주고 난리지. 저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아마 국가 사이는 뭐 거절 못하는가 보죠. 아 그러니 말이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거 참 덤핑이 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뭐 양국 안에 뭐 우호의 무슨 상징이래나 그래서 판다를 두 마리를 줬는데 그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뭘 선물로 줬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춘천에서 나는 그 옥 있잖아요. 그 옥 잔을 시진핑 씨의 선물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왜요? 아 뭐 선물이 뭘 중요해요?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그렇죠. 그 선물은 그건 뭐 있어도 없고 뭐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양 절차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복된 것이지만 그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은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거지만은 아무리 내가 지금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다 잃게 된단 말이죠.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얻으려고 그걸 쫓아다니지 말고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의 친구가 되게 되자 너는 내 친구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